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다섯 가지 기업들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고 현재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요.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주식을 분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대 1로 주식을 분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약 100억 달러치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살아났는데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아마존은 다우존스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우존스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은 12번째로 가장 저렴한 주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6% 넘게 뛰면서 2,9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선행퍼가 종가 기준으로 54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인데 샤오펑이 유럽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저가형 세단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P5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에는 모델 3와 경쟁 구도를 펼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의 경우에는 4만 5천 달러에서 시작을 하지만 샤오펑의 P5는 2만 5천 달러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현재 점유율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9%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인데 이 펠로톤이 회사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구독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공개를 했는데 60달러 선에서 100달러 사이에 새로운 구독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펠로톤 측에서는 신규 회원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넷플릭스처럼 팬데믹 이후에도 새로운 전략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하락 했지만 주가 3%의 하락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둥닷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 기업들의 급락이었습니다. 징둥닷컴도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넘게 증가했는데 10년 이래 가장 더딘 수익 성장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활성 고객 계정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21% 넘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1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마케타인데요. 지난해 뉴욕 증시를 이끈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BNPL인데 이 마케타라는 기업은 결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특히나 이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82%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티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바 있고요. 2022년 1분기에는 무려 48%에서 50%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앞으로 마케타가 복합 성장률의 35%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연준이 FOMC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그다음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아직까지 그 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 지수가 7.9%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금리 급등에 대한 이 압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하락을 했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했는데 반등이 실패한 채로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WTI는 지난 이번 주 내내에서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130달러대까지 스파이크업 했다가 현재는 106달러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이고 금은 다시 오늘 2000달러를 재돌파해서 시장의 불안을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어제 급등과 그다음에 대선의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등하여 어느 정도 마감을 했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그 매수세 특히 외국인의 유입이 없는 것이 조금은 그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현재 러시아와 휴전협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다시 결렬이 되고 전쟁이 더 격렬해질 수 있으며 특히 남부 오데사나 마리우폴 같은 지역은 여전히 더 강한 그 러시아의 공세, 특히 활약세가 투사가 더 심해지면서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그 한국이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 역시 우리에 대해서 비우호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러시아 수출 관련주들이 잠시 소강과 상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현물거래소 즉 LME에서 중국 온주에 있는 그 칭샨 니켈이 대규모의 무역 손실 즉 80억 달러 이상의 그 니켈 관련된 손실을 보게 되면서 니켈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전지 등 각종 그 산업에 관련된 그 원자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쇼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 원자재 관련주들이 단기간에는 급등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따라가시거나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내년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매는 잘 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박스권 양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 다시금 그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우려에 따라서 추매를 자제하시고 우선은 시장을 관망하고 가능하면 짧게 대응하실 것을 보내드리고 국내 증시는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금 현재 원자재와 금리 쇼크가 다시금 시장을 엄습할 수 있고 거기다가 오늘은 금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또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